이 사주 적고 딱 하자마자 뭐 들립니까 제가? 네. 장구 칠거딱 드는 게 뭐냐면 이 집도 울리고 살아가야 돼요. 신청의 울림을 자꾸만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오셨다 엄마가. 우환이 누구나 다 사람들은 다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그 고비고비를 넘기는데 엄마는 너무 평생을 내가 애를 너무 많이 끌어안고 살아온 사람이거든. 뭐첫 번째든 두 번째든 내가 걱정거리밖에 없다 그래요. 일부 종사가 안 돼요 사실 엄마가. 그러니까 남들한테 꼭 많이 그러니까 무슨 부처님처럼 내가 보살이다 할 정도로 남들한테 많이 베풀고 살아가셔야 되고 내가 내 집안의 가장이 되어야 되고 그게 신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내 팔자가 와일로 와일로 내 가슴 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거는 이 아들 쪽으로 신줄이 같이 쭉 내려왔어요. 자, 친가지방 가중에서도 내려오지만 외가에서도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얘가 본인보다 직성이 더 높은 거야. 우리 아들을 조금 나는 엄마가 살려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라 이게 아니라 자, 여자친구 말고도 내 뒤에 뭔가 죽은 사람이 자꾸 따라 들어오는 게 여러 기들이 본인을 자꾸만 괴롭혀요. 이 아드님은. 그치? 뭔가 내 여자친구가 자살이잖아. 자살이다 보니까 자살 기들이 제대로 뭔가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어저께부터 계속 너무나 뭐라 해야 되지? 우울증 아니에요. 우울증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죽고 싶다 생각이 안 드는 아이가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되고, 그게 그 여자친구가 자살을 했다. 그걸 떠나서 기문이 지금 열려버리는 거야. 자꾸 누군가가 건드렸다 소리가 나. 여기 말고도 전보로 가는 거 있으시죠? 그런 데서 자꾸만 입을 대나니까 이 사람이 기운이 훌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전만 봤으면 될 낀데,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이 사람이 할듯말듯 하면서 해버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본인 말씀을 해보시겠어요? 뭐 이게 주위에서 뭐 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이렇게 제가 가용이 되면 아, 이 정도는 그래도 그냥 뭐 내를 위해서 빌어주는 거니까 뭐 해도 되겠다. 그래서 큰 돈이 아니면 그냥 뭐 하세요. 그냥 하고 그냥 나는 신경을 안 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몇번 있었죠. 행거도 몇번 있죠. 그러니까 자꾸만 건드렸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닫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얘 자꾸 무당시킬 거야, 엄마. 제가 하고 말죠. 애를 무슨 무당. 내가 해야지. 엄마도 어디 가면 무당해라 소리 듣죠. 아니, 저는 아직까지 잘안 다녀보기 때문에 신줄이 있다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신줄이 있어요, 엄마. 이 집이. 그래서 내가 엄마 살아오는데 평탄하게 살아온 게 없어요. 평탄하게 살지 못하면 그럼 다 신줄이 있나? 이게 아닌데, 그건 아니지만, 내려오는 그이 집안 주력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불안증이랍니까? 물론 우울증이어서 오는 게 불안증인데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이혼하기 전부터 제 친정 가정사도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사춘기 때부터 우울증이 왔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고비 넘기고 또 괜찮다가 넘기다가 괜찮다가 이래 쭉 오다가 결혼하면서 심해지고 지금은 불안증이 심해질 이유가 크게 없는데 이 불안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게
지금 제가 불안증 약을 먹고 있는데 약이 또 너무 세니까 약에 취해서 지금도 저보고 눈에 초점이 지금 이상하다 흐리고 있다. 엄마뿐 아니라 엄마도 자아 형성이 내가 엄청나게 뭐라 해야 되지? 불안한 이게 아니라 소아 때부터 그냥 우울감이 있어서 있어. 바닥에 깔려서 들어왔어요. 맞아요. 옛날로 요즘으로 치자면 뭐 ADHD 이게 나와 있지만 옛날로 치면 그런 병명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게 업이 되는 ADHD가 있고 다운이 되는 ADHD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런 추에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서 불안이잖아. 그게 예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그게 습이 되고 묻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고 살아오다가 사람이 늘 고비가 있으면 죽어라는 거지. 안 그러나 고비는 넘겨가라고 고비가 오는 것이고 잘 넘겨왔어요. 걱정 끝으로.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걱정을 늘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요즘은 이게 마음이 이상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걸 많이 느끼거든. 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얘가 기문이 열리다 보니까 내가 요 집에 신줄이 있댔죠. 그러면 여기 왕래하는 귀신들이 요도 신줄이 있으니까 요도 요도 왔다가 저도 갔다가 왕래를 하는 거야. 내를 좀 알아주세요 하고 자꾸 건드는 거야, 귀신들이. 이 집에는 자꾸만 귀신들이 본인들을 자꾸만 손을 대서 본인들이 몸이 아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깔아지고 무겁고 몸 무거울걸요? 무겁죠, 무겁지. 정신도 미하에 막, 띵, 그렇지. 이렇고, 응?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나는 시급하다 싶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거두세요. 그 어떻게. 사기당한 거, 그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내가 어제, 뭐, 또 방법도 일러주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걷어내시면서, 일단 마음 안정이 제일 우선이에요. 안정된, 다운되는 안정과, 내가 편안한 삶과 틀리거든요.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남한테 도움도 받을 줄도 알고요. 아이고, 미안해서 이런 생각도 하시지 말고, 이제 조금 노후를 좀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 얘도 아드님도 아드님 나름대로 자아 형성이 엄마의 우울감 밑에서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얘가 우울감이 있어요. 그걸 조금씩 조금씩 고쳐줘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손바닥이 딱 뒤집어지듯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 지금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바뀐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해결을 지으면서 의논공론 해가면서 불 밝혀가면서 천천히 바꿔가는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내 뒤따라다니는 그 여자친구 귀를 물려야 돼. 얘가 다른 귀신, 먼 귀신 다 몰아가지고 다니면서 그 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에요. 착한 아이예요. 얘한테는 가족, 동생이자 뭐 가족이자 그런 아이였거든, 사실. 그냥 헤어지자라는 말을 한 거야. 어떠한 말 한마디에 홧김에 얘가 진짜 죽을까? 하다가 목을 맨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을 매서 발버둥을 쳤어요. 살려고. 아차, 아차 아차 싶은 거야. 그래서 발버둥을 쳤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걔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 응? 그 바라가던 그게 자꾸 느껴져서. 그 귀신의 파동이라는 거. 나는 얘를 해하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걔가 얘를 많이 좋아했어요. 그치? 이렇게 다운되라고, 기분 다운되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죽은 자와 산 자는 어쨌든 갈라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죽은 이는 어쨌든 죽은 이의 세상에 보내는 게 맞고요. 산 자는 산 자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결정은 본인네들이 하는 거예요. 응? 보내야 될 자들은 보냅시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얘가 죽게 생겼으니까. 엄마, 아들 살리려면 그게 답입니다. 그럼 이제
그거 하려면 이제 그 방법은 또 어떤 식으로 방법을 취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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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때는 전도를 시키든 뭘 하든 하든 해줘야지. 사기당한 돈 그것만 받아도 돼요. 알겠죠? 그거면 해결되니까. 아니 다 받아. 다 받아야지 그게. 응? 어머니 이상한 뭐 대잡이나 하자 해서 막 그게 엄마 신이 왔다고 그 귀신을 보고 신이 왔다고 얘 보고 대잡을 한 거야. 알겠어? 예.